안녕하세요. 명인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 배관자재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세 가지는 첫째는 XL 파이프, 두 번째는 주름관 파이프, 세 번째는 PB 파이프입니다. 이 중에서 XL 파이프는 이전에는 수도 배관으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요즘에는 난방 배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관 파이프는 보일러 배관 연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노출 배관, 수도 배관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 파이프는 요즘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모든 수도 배관 자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XL 파이프는 PXA라고 명칭을 하고요. 폴리에틸렌을 가격화했다고 해서 XL 파이프인데 이전에는 이 XL로도 수도 배관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연결할 때 이 각도 잡기나 이런 게 많이 힘들어서 요즘은 PB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XL 파이프 연결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부속이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너트가 있고 링이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XL 파이프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트를 끼우시고 다음에 링을 끼우십니다. 그리고 바디를 XL 파이프에 끼워 넣어야 되는데 XL 파이프 부속을 보시면 이 안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집어넣으신 다음에 너트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너트를 채워서 손으로 조여서 끝나는 건 아니고 꼭 몸길을 잡아주고 너트를 힘있게 조여주셔야 나중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XL 파이프 부속에는 주로 나오는 재질이 보시는 것처럼 황종으로 되어 있고요. 스텐으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황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L 파이프로 수도 배관을 했을 때 주방에 싱크 가랑이나 뭐 세면기 가랑 이제 벽에다 고정을 할 때 삼방 수정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전에 공사하실 때 보면은 이 고정구라는 게 있어서 수전헬브로 배관을 뽑아 놓은 다음에 항상 이 고정구를 사용해서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방 싱크 가랑이나 샤워 가랑을 나중에 연결하실 때 각이 틀어지거나 깊이가 서로 맞지 않으면 연결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꼭 고정구를 사용하시면 공사 마지막에 수정구 연결할 때 편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름관 파이프인데 주름관 파이프의 사용 용도는 일단 매립용 수도 배관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주름이 젖어 있고 두께가 0.25mm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매립되었을 때 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름 때문에 물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보일러 연결이나 간단한 노출 배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름관 부속은 XL 부속과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것은 부속이 외부 형태를 보면 거의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데요. 주름관 부속은 대신에 재단 후에 바로 원터치로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사용해서 끼웠을 때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링이 하나 있는데 이 링이 해주는 역할은 너트를 꽉 조였을 때 파이프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와샤가 한쪽이 쪼개져 있어서 벌어져 있다가 너트를 조여주면서 꽉 오므리면서 이 부속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주름관을 재단할 때는 꼭 스텐 카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터치 방식이라서 밀어놓을 때 셋톱으로 잘랐을 때 날카로운 부위가 끄트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에 고무링을 손상시키고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주름관은 주름관 카타라를 사용하셔서 재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단하였을 때 끝에 이바리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꼭 주름관 카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수도 배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B 파이프입니다. PB 파이프는 제가 보기에도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이 되고요. PB 파이프를 배관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재단이 필요하니까 엑셀이나 PB 파일을 이용해서 길이에 맞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꼭 인서트라고 하는 이 구석을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 인서트가 하는 역할은 보시면 날개 같은 것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파이프의 거치면을 가려주기도 하고 구석을 연결하였을 때 빠짐을 방지해 줍니다. 재질이 PB이기 때문에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눌리는 현상을 방지해 주고 부속을 연결하였을 때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PB 부속을 연결할 때는 꼭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연결한 다음에 혹시 확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빼보시면 그랜딩이 1차로 잡아주고 있고 뒤에서 와샤가 받쳐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EPDM 고무링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수를 방지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PB 배관을 바닥에서 올라와서 수도 배관을 연결하실 때 엘보 고정을 하실 때 결속선이라는 철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결속선을 사용하실 때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면 하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케이블 타이나 보온재를 씌운 다음에 결속선을 사용하셔서 고정을 해주셔야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B 배관에는 보시는 것처럼 탭의 색깔이 회색인 제품이 있고 연두색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전에 KS로 사용되었던 9KS라고 지금은 표현을 하는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9KS 제품이고요. 연두색은 새로 개정된 신KS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KS로 개정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9KS와 신KS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신KS는 주로 아파트에는 90% 이상 신K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시중에서는 9K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제품은 파이프의 외경 치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9KS인지 신KS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그 부속 종류를 보시면 주름관 파이프, 엑셀 파이프, PB 파이프가 있지만 사용 용도나 형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파이프를 꺾을 때 사용하는 90도 엘보, 길이가 짧아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일자 유니온, 여기에도 PB도 일자 유니온이 있습니다. 주름관에도 똑같이 일자 유니온이 있고요.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 삼방 T가 있고 T중에 가운데 쪽은 나사가 하나 있는 속T가 있습니다. 속T의 다른 이름은 수전T라고도 하는데 수전T라고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수전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쪽 건나사가 나 있는 밸브 소켓, XL 밸브 소켓, 주름관 밸브 소켓, PB 밸브 소켓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밸브 소켓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속나사가 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수도 배관을 했을 때 벽에다가 고정하기 위해서 브라켓트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고정 브라켓트이고요. 2구짜리도 있고 1구짜리도 있고 이 제품은 보시면 D구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용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자 형태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은 게 주방 싱크 가랑이나 욕실 샤워 가랑을 연결하실 때 깊이나 삐뚤어짐이 없기 때문에 연결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엘보 중에는 벽에다 고정할 수 있게끔 피스 구멍이 3개가 나 있는 고정 엘보가 있습니다. 이 고정 엘보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타일을 붙이고 나서 수도꼭지로 연결하여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다 고정할 때는 꼭 고정되어 있는 수전 엘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밸브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엑셀을 양쪽으로 연결해서 중간에 차단 장치를 할 수 있는 양 볼 밸브가 있고 주로 이 밸브는 한쪽은 건나사나가 되어 있고 한쪽은 엑셀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 주방에 보시면 싱크대 밑에 보일러 분배기가 달려 있는데 헤타에 사용되는 그 분배기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PB 파이프로도 난방 배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PB용으로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 밸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헤타에 보시면 상부에 연결을 하여서 방바닥에 에어가 차 있거나 에어를 빼줄 때 사용하는 퇴수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 배관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품들 외에도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제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코리아였습니다.